일선 학교의 보건 업무가 허술하기만 합니다. 전담 교사가 없는 학교가 수두룩해 기본적인 업무 처리조차 쉽지 않기 때문인데 아이들의 보건 위생 관리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120여 명인 전남의 한 농촌 고등학교입니다.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보건 교사가 없어 평소에는 잠궈두고 학생들이 다쳐도 응급 처방은 어렵습니다. 현재 닫아놓고 있고요. 이제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만 여기에서 잠깐씩 쉬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이처럼 초중고등학교 두 곳 중 한 곳꼴로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작은 학교에는 보건교사의 정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학교의 경우 형식상 일반 과목 교사에게 업무 분담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행정실 공무원들이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먹는 물과 성면 관리부터 방역 등 각가지 보건 환경 업무를 맡다 보니 허술할 수밖에 없고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공문서 작성도 버겁습니다.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일선 학교에서 올라가는 자료들이 네. 어찌 보면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그러죠. 왜냐하면. 전문 인력조차 없는 교육 현장. 일선 학교의 불안한 보건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